나는 벤치에 있는데 우리 팀이 계속 이기는 거대. 나는 해트트릭을 하는데 우리 팀이 계속 지는 거. 하나, 둘, 셋. 1, 2, 좀 예. 거꾸로 들었긴 했지만. 어, 그래요? 오. 우리 팀이 계속 이기는 거. Because I want to win. 근데 박지성 선수는 내가 해트트릭 한 게 좋다. 대한민국이 지던 말도 이기는 팀으로 이적할 수 있으니까. 이기는 팀으로 이적할 수 있으니까. 아, 이제. 야, 영리해. 야, 이래서 맨유 같구나. 그럼 이 질문은 어렵습니다. 17세에 발롱도르상 받고 평생 축구를 못하게 되기. 두 번째는 동네 에이스로 평생 축구하기. 이거 진짜 축구 선수한테 잔인한 질문이에요. 1번. 발롱도르를 받고 평생. 박지성 2번. 동네 에이스가 되겠다. 축구를 사랑하기 때문에. 왜 그렇게 고르셨을까요? At least I won the golden ball. I stop early and I will do another thing, another work. But with the golden ball. With the golden ball. 그렇죠. 예, 골든볼 그 발롱도르 하나 있으면은 평생 먹고 사는 거죠. 아, 축구를 이제 지금 잘 못하니까. 네네. 그래서 그 못하는 마음이 어떤지 좀 아니까. 축구는 좀 계속 하고 싶은. 생각이 들었어요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피구님께 여쭤보겠는데 2002년 월드컵 때 내가 골 넣고 16강 진출하기 대 2020년 월드컵 때 포르투갈이 3승으로 16강 진출하기. 아, 이거 어려운 질문이에요. 2002년에 내가 골 넣고 16강 진출하느냐 아니면 2022년에 포르투갈이 3승으로 16강에 진출하느냐, 무엇을 보겠습니까? 피구의 선택은? 1번! 와, 그때 당시가 더 한이 많이 맺히셨을 수도 있고, 그죠? Because the number one, I pass to next round. That one doesn't confirm that Portugal will win the World Cup. It's just three victories. Maybe in the other round, Portugal lose. So I have the satisfaction to score and to pass. 아, 여유가 좀 있으니까.